한국 고등학생 특징 탑3. 입시덕 후! 거기 너 주제 추천해줘라.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대다수가 대학 입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통제된 상황 속에서 특수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이 집단은 네, 바로 한국 고등학생들입니다. 수능 영어식 화법 좀 따라해봤어요. 그나저나 요즘 빅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한국 고등학생만의 특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입시덕 일명 한고특 커뮤니티 댓글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랭킹 구성했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라. 후! 너 오늘 어디 가? 여고 특집! 여고의 아침은 치마 속에 체육복 바지를 입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겨울이면 허리에 담요를 둘러 보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국룰이죠. 아무튼 방석이 내 엉덩이고 담요가 마이 스킨인 거 아니겠어요? 쉬는 시간엔 다채로운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누군가 사물함에서 휴지를 꺼내면 나 휴지 한 번만 빌려주라 하면서 갚지도 않을 빚을 만듭니다. 화장실 같이 가자 하면서 두세씩 짝을 잃어 줄 서기도 하고요. 점심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켜야겠죠? 학기 초엔 괜히 어색해서 우리 운동장 산책할래? 한마디 던지고 회전 초반 마냥 빙글빙글 돌고 있는 무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친해지고 나면 교실에서 최애 직캠 틀어놓고 다 같이 덕질을 하거나 연습생 마냥 춤 연습 열심히 해서 뮤비 뺨치는 동영상을 찍기도 하죠. 3반의 소녀는 너야 너! 뭐 쉬는 시간이면 다 같이 뜨개질에 몰두하고 점심을 먹은 뒤엔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기며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믿거나 말거나 후! 야육 강식 최강 전설 남고 특집! 이들의 열정과 파이팅은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어디 갈 땐 우사인 볼트의 후손인 양 뛰어다니고 쉬는 시간엔 너도 나도 2두 3두 전환근을 뽐내며 팔씨름 대전을 펼칩니다. 점심은 사자에게 쫓기는 가젤처럼 초스피드로 해결하죠. 남고 3년 차면 급식 5분 컷은 기본이라더라. 밥을 빨리 먹고 남은 시간엔 농구파, 축구파로 다니어 운동장에서 땀 뚝뚝 흘리며 파이팅 영화 한 편 찍어줍니다. 매사가 스포츠인 이들에게 진짜 체육 시간이 찾아온다면 빙판 위에 연합퀸, 필드 위에 쏜, 저리 가라는 오케이. 최강의 조합이죠. 고작 1시간 체육하고 왔을 뿐인데 어느 반이 체육시간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온 복도에 스멜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원하게 등목하고 와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찬바람을 쐬죠. 젖어버린 옷은 건조대 아니 사물함 위에 쭉 진열해두고요. 그러다가 다음 수업 선생님 들어오시면 으악! 뭔 냄새야! 한마디 하고 앞문 뒷문 창문 다 열어 제끼는 거 핵공감 인정 후! 조용히 좀 하라고! 고3 특징! 일단 고3이 되면 작년까진 딩가딩가 놀던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고3이잖아 하고 시덕이 뺨치게 시니컬한 대답이 돌아오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 성적의 민낯에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뭐만 하면 자퇴하고 싶다 하고 자동 응답기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고1 때는 고3 선배들이 세상 멋져 보이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급식 스파게티 다 뒤졌어요. 대학을 보는 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도 K고3 국룰입니다. 내 목표는 오직 서울대뿐이다 했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감사하다 하고 기도하곤 하죠. 이 정도면 그래도 희망적인 편이에요. 절망편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날에는 아 그냥 정시로 가야지, 모의고사 날에는 아 그냥 수시로 가야지 주기적으로 변덕을 부리는 하멜고3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공부 얘기만 하니까 우울하네요. 그럼 일상은 어떠냐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복을 제대로 입는 친구들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 특징입니다. 대충 와이셔츠에 후드 껴입거나 아예 체육복만 입고 롱패딩으로 전신을 감싸버리기도 하죠. 시험기간 코앞일 땐 온 책상에 스누피 커피 우유나 에너지 드링크 올려져 있다더라. 후! 이건 누구나 공감할걸. 전학년 특징! 혼자 있을 땐 세상 소심하지만 친구랑 같이 있으면 부끄럼 따위 없다. 잠자는 스킬만 날마다 진화한다. 어렸을 땐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급식에 맛없는 거 나오면 대충 먹고 매점이나 자판기로 달려간다. 집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현재 한국 고등학생 특 학교를 못 간다. 후! 자자 이거 본 고딩들 공감 좀 됐나? 혹시 모든 학생 특 입시덕 후 봄 이 댓글 달아준 친구들도 정말 정말 고맙다. 중학생 특징도 다뤄줘라 하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줘요. 반응 오면 진짜 만들 수도. 그럼 구독하시고 즐거운 고딩 생활해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